저에게 주시는 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에피소드를 성원해 주신 이제 팬들분들에게 드리는 상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성원에 보답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선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관심들이 사실은 저희 선수들을 일깨우게 했고, 그런 일깨움의 선두에 팬분들이 계셨고, 또한 그 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합하고자 구단 프런트분들 그리고 이제 선수단들 다 같은 노력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갔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은 좀더 나은, 최대한의 저희가 납득할 만한 위치에 갈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FC 서울이 살아 숨쉬게 하시는 산소, 그 안에서 그 산소를 통해서 저희는 움직이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단초,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맥락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금도 처음 부임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거듭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팬분들의 그런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지금 현재 문제도 극복해가는 단초가 됐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을 기대케 하는 시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한해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 안에서 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성원이 다시금 기대되는 내년이 될수 있는 기본의 어떤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한해 너무 많은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내년 준비하시는데 좋은 일들도 가득 찰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복을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